저희 처제가 매대 근처에 젓갈무침 흘렸는데 그걸 제대로 치우지 못해서 냄새가 났나 봐요. 다시는 이런 일 안 생기게 주의하겠습니다. 진짜 죄송합니다.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, 사장님. 고모님. 그래요, 뭐 실수라니 알겠어요. 저도 비위생적이라고 했던 말은 취소하고 사과할게요. 미안해요, 잔디 뭐. 그리고 잔디 선생님, 아까는 제가 말이 너무 지나쳤어요. 미안해요. 아니에요. 저도 감정이 많이 격앙됐던 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. 다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. 갈게요, 사장님. 참, 그리고 잔디 할머니께도 사과드린다고 전해주세요. 아, 걱정하지 마세요, 그건. 안녕히 가세요. 부모님, 이렇게 화해해서 다행이네요. 뭐 그렇긴 하지만 두신 어때요? 제 말이 맞죠? 네. 내가 예민하고 유난스러운 거 아니잖아요. 아, 네, 그 제가 괜히 나섰나 봅니다. 저요, 솔직히 엄청 섭섭해요. 밥을 먹어도 잔디 할머니보다 저랑은 100번은 더 먹었을 거고, 눈을 마주쳤어도 저랑 1000번은 더 마주쳤을 텐데, 잔디 할머니만 두둔하고 편드신 거 저 정말 가슴이 휑하니 뚫릴 것 같은 게 무지무지 섭섭하다고요. 사장님. 고모님, 제빵사님은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닐 거예요. 아니야, 맞아. 제빵사님, 잔디 할머니만 두둔하고 그랬어. 오늘 저 먼저 퇴근할게요. 고모님!